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방금 전에 뭐 윤여민 팀장님께서도 분석을 해주셨고 했는데 네.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네네.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접근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철강주를 짚어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바이든 효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쪽 테마 그리고 섹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원전, 사료, 철강, 풍력, 태양광, 철강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태양광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예상하시겠지만 원전, 철강, 풍력, 태양광 요거는 바이든 효과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전 정부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을 얘기하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도 새롭게 정권을 잡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방안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이 여태껏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식시장이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원전도 그렇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20년도 7월 달에 원자력 협정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원자력 협정을 맺게 되면서 그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 산업이 그 사명이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이 치고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도 정권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제 한신기계라든지 에너토크라든지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이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원전 공동 수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또 여기서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쨌든 2020년 7월 달에 해외 수주와 연관되는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좀 작년에 좀 쉬어가게 되고 그 자리를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채워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동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차익실현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 흐름이 해외 원전 수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이제는 조금은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사우디, 폴란드 그리고 영국 쪽도 지금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영국 쪽도 만약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다는 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온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생한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공기업을 제외하고 풍력 쪽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고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예전에 중동 쪽 같은 경우도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풍력 수혜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방안을 하게 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순히 참여만 하게 된다면 철강주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큰 카테고리 4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그리고 조세, 반부패 요 4개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이 4개 기둥만 세워진 상황이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철강 쪽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청정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쪽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청정에너지, 결국 신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수소, 풍력, 태양광 쪽으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풍력, 태양광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철강주 같은 경우는 관세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품 가격을 많이 인상한 상황들 속에서 해외 쪽에 수출할 때 세금 혜택까지 받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 쪽과 연관성이 있는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배철강이라든지 부국철강, 금강철강,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철강주의 강세는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혜택이 예상되는 철강주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봤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LNF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가총액 1, 2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제 어제부터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좀 불을 좀 뿜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LNF 좀 공시가 좀 있었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재 거래에 관련된 좀 공시가 나왔고요. 지금 거래 금액이 좀 7조가 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약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LNF 같은 경우는 어제 좀 하락장에서도 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 1위, 2위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위가 바뀐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떻게 보면 전성시대였습니다만 좀 작년부터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이제 LNF가 좀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2 종목 중에서 이제 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제 이렇게 좀 그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이 세 종목이나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소재가 작년에서 올해도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이제 원재료들의 올라감이 있는데, 이런 가격의 상승을 좀 판가로 전이하는 데 상당히 용이한 것이 이제 소재 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 쪽이라든지 장비 쪽에 비해서 소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원재료의 상승을 판가로 전이시키는, 이래서 실적 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가시성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주가가 좀 현재 이런 상황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소재 쪽에 대한 아웃퍼폼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는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무증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5만 원대 이하로 좀 눌린다면 충분히 매수권으로 다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 두 종목 좀 잡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발주자인 코스모 신소재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소위 잘 나가는 지금 2차 전지주인데요. 지금 에코프로비엔, LNF, 코스모 신소재 주목할 만한 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2차 전지 말고 IT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IT가 가야 결국 시장은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어쨌든 그 11만 원 전에서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좀 주가가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앞으로 또 주가는 또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1분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분기 기준입니다. 4조 원대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좀 그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은 또 주가도 마찬가지로 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63%가량 좋아진 효과들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지긴 하지만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전 4조 원대 영업이로 회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저효과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적 효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쨌든 낸드의 평균 판매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율 효과도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 4조 4천 정도 예상이 되지만 이 고환율 효과도 반영이 되게 되면 또 이 가이던스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것들은 또 저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에서 11만 5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SK 하이닉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 좀 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날 현대차 그룹 CEO를 좀 만난다는 소식도 있고 한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종목은 SL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14% 증가를 하면서 41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의 영업 컨센서스는 지금 270억 정도 됐는데 영업이익이 410억 나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좀 많은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의 어떤 반도체 부품의 공급 부족까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의 어떤 실적의 아웃퍼포먼스, 거기다 또 이제 이 밑에 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수요는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LED 램프 관련돼서 좀 비중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GM에 이어서 BMW, 스텔란티스 같은 이제 유럽 고객사들도 좀 추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매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사업을 좀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좀 중장기적인 제가 볼 때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 부품 쪽에서 대장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SL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